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꼬꾸라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준석 파파 김기영과 이준석이에게 공천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핵관 후소인 이철규의 얼굴이 굳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준석이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무고죄로 고발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검찰사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저승사자 강신업 변호사는 이준석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오는 20일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30분 중앙지검 앞에서 이준석 수사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할 내용은 이준석 수사 상황 그리고 참고인 김성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정욱 변호사가 살짝 청기 누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재미있습니다. 아마 이 강신업 변호사의 기자 브리핑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이미 검찰은 지난 5월 4일 이준석 성상납 의전 담당자로 알려진 장의사, 이 장의사를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터와 밴드, 마당과 종업원들도 진술을 했고 성상납 계산, 영수증에 세부 내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양주는 병당 35만원, 밴드는 15만원, 아가씨 1차 10만원, 2차 50만원이라고 합니다. 7월 11일과 8월 15일 각각 여성이 둘인데, 한 건은 100%고 이 나른한 건은 약간 애매하다고 하는데, 이 중 한 건만 확인되고 무고죄 처벌, 한 건만 확인이 되어도 무고죄 처벌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0일에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준석이 차례인데, 여기서 이제 기소를 안 할 거면 애초에 안 부른다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소환되는지 그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사건의 담당 검사가 중앙지검 형사 1부 오상현 검사인데, 이 오상현 검사는 이준석 성상납 CT로 지목이 된 대전 출신이며 공주대 부설고 서울대 윤리교육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벌어진 이준석이의 행각을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잘 분별해서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오상현 검사는 사법고시 39기 초임에 인천지검에서 있었고 최근까지 법무부에 있던 엘리트 검사라고 하는데, 이준석 무고죄 진상규명에 대한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준석이에 대한 사법 처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집행유예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 강신업 변호사의 기자 브리핑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날은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취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강신업 변호사의 신간이 출간되어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이의 저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저격하는 이 거부해야 할 미래라는 제목의 신간인데, 강신업 변호사, 김성진 대표 그리고 챗GPT가 이 공저자로 참여해서 이준석이의 위선을 박살내는 속이 후련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제목으로 이준석이의 성접대는 사실이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전국의 서점에 쫙 깔려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워낙 이 글빨이 호쾌하신 분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준석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이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이었을 텐데, 그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최근 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주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당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에게 가진 모욕과 망언을 쳐듣고 있으면서도 김기현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고,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핵관 후소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준석이를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간 이준석의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내부 총질과 분탕질을 당내 건강한 이 건강한 토론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규정을 하고 사실상 이준석이에게 공천을 주어야겠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준석이의 해당 행위성 망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수상한데 친 김기현계로 분류가 되는 신임 최고위원 김가람이는 이준석과 천하람을 끌어안아야 한다. 뭐 이준석이에게 항상 고맙다. 이따위 주장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이 태용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꺼내들고 타장마당에 나섰던 김기현이가 이준석이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철규가 나서서 이준석이에게 공천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김가람이까지 저따위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김기현 지도부가 이미 이준석과 손을 잡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철규가 립서비스 한 거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립서비스 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도 않는 주장입니다. 자 우선 김기현이가 그냥 깔끔하게 이준석 징계 처분 방침 입장 밝히면 해결됩니다. 최근 이준석이는 KBS 더 라이브에서 당이 망했다는 취지의 망언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종에 빗대면서 무능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이런 이준석이를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처분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이준석에게 공천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을 비추어 보면 김기현이가 어떤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기현이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준석과 작당 모의한 것이 들통이 나면 당원들에게 뚝배기가 깨져서 쫓겨나게 될 것이 두려워 이철규와 김가람이를 시켜서 이준석 끌어안기, 이준석 공천 주기, 군부를 지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기현과 이철규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추잡스럽게 말이야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댓글 쳐 지우지 말고 이준석 공천 안 준다. 이준석이 저거 윤리위 회부해서 제명 출당 조치 시킬 거다. 이렇게 입장을 깔끔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를 포용하고 안고 가겠다는 것은 그간 이준석이의 내부 총질과 분탕질에 면죄부를 주는 수준을 떠나서 그간 이준석의 온갖 망언과 막말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서 김기현과 이철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들을 배신하고 반윤 진영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즉 김기현 이철규가 제2의 유승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기현 이철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반란을 기도하기 위해 이준석과 그 졸개들과 손을 잡고 공천 파동을 일으킬까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뭐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검사 공천 운운하면서 해괴한 소리 해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